안녕하세요. 예, 주말에 휴식 취하고, 예, 월요일 날 다시 일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예, 심플하게 진라면에 이제 참치, 밥 이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좀 아까 물 부어놓은 진라면이 얼추 다 익은 것 같고, 살짝 덜 익었네요. 덜 익었는데 뚜껑을 뜯어버렸으니까는 이 상태로 잠깐 놔뒀다가 좀 이따 먹겠습니다. 집에서 어제 챙겨온 흑미 잡곡밥 요거랑 참치를 먼저 조금 먹겠습니다. 뚜껑이 그냥 따져버리네. 동원 참치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잡곡이 많이 들어있어서 씹을 때이 잡곡들이 톡톡 터지는 그런 식감,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밥도 따뜻하게 데워져서. 어제는 이제 한식 때문에 시골에 잠깐 내려가서 조상님들 뵙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인사드리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거기가 천안? 천안 뭐 그쪽 지역인데, 이제 차량 터널이라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일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산소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그 차량 터널에서 제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옆에 1차로에서 차들이 이제 갑작스레 좀 멈추는 그런 느낌이 감지돼서 저는 깜빡이를 켜고 바로 속도를 줄였는데, 줄이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1차로에서 팡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쏘나타 한 대가 터널 쪽으로 돌진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나는 거를 어느 정도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천천히 이렇게 서행하면서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차량 한 10대? 10대 이상 가량이 멈춰 있고, 그 중에 몇 대들은 사고가 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좀 벌렁벌렁 뛰기 시작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나도 속도를 조금 줄이지 않았다면, 내가 1차로에서 달리고 있었다면,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제가 또 직업이 운전수다 보니까는 그런 거는 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다. 이럴, 운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정립을, 생각의 정립을 다시 한 다음에 넘어가야지 이제 운전하는 데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방어 운전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항상 넓게 하는 거. 그것만 지키셔도 이제 자신을 좀 보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데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차들이 갑자기 서는 것 같으면 그냥 미리 예측하고 필요 이상으로 좀 속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여차하다가 앞차 조금 따라가다가 속도 막 어설프게 줄였다가 갑자기 맨 앞에 차가 서버리면은 그뒤 차가 받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운전 매일같이 하신다고 그냥 당연하게 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제 상기시켜주셔서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졸리시면은 이제 잠 깨시면서 적응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잠깐 뭐 졸음쉼터 같은 데서라도 쉬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조금씩 피곤해서 막 졸리고 막 눈이 조금씩 감기고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앞차들이 순간적으로 서는 걸못 보고서 자기도 그냥 들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운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진라면 순한 맛이 국물이 괜찮습니다. 라면은 포크질이 잘안 돼서 젓가락으로 먹겠습니다. 주적거리네 이거. 국물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밥다 먹고 마무리로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올 때 이제 승용차나 뭐 이제 본인 차량들의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차 운행하다가 보면 갑자기 타이어 상태를 봤는데 타이어 특히 앞바퀴가 마모도가 좀 이제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빗길 운전 시에 차가 좀 많이 밀리고 고속도로 달릴 때 보면은 이제 1차로 달릴 때 차가 휘청휘청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타이어는 생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가끔씩 점검하시면서 아 이거 마모도가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뭐 뒷바퀴랑 위치 교환을 하시든지 새 걸로 가르시든지 그런 거 가는 비용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게 남는 거니까 타이어 상태 한 번씩 확인하시면은 본인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물류센터 여기 첫 번째 납품하고 두 번째 가는 코스 유통 대리점인데 거기가 8시 반이 넘어야지 문을 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살짝 여유 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네, 오늘 심플하게 진라면 순한 맛에 참치랑 밥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월요일부터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